네, 워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바로 팔로스벌디스에 있는 네, 팔로스벌디스에 있는 유리성 같이 생긴 요런 네, 유리교회에 왔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랑 왔는데 네, 엄마가 지금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어쨌든 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마무시하게 이쁘네요. 네, 이게 유리교회인데 이게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또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여기 또 보니까 엔트런스가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엔트런스 적혀있죠? 네, 엔트런스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앞에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무료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오늘이 또 평일이다 보니까 야 바람 엄청 부네 오늘. 네,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겠죠? 네, 여기를 보면은 와 미쳤다. 와 여기 보세요. 예, 여기 교회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야 산책하는 것도 막 대박이네. 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안에서 네, 여기 웨이클로 네, 차펠이라고 하는데 여기 유리 교회인데 뭐, 크리스탈 교회라고도 하죠. 우와 여기 안에 야 진짜 웅장한 이런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네, 여기 안에서 다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또 명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유리 교회 바로 앞이 야 이렇게 네, 오션에 이렇게 또 펼쳐져 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너무나 이뻐요. 대박.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교회 너무 이쁘네. 예, 진짜 엄청나게 이쁘고 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앉아볼까?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여기 앉아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도 이렇게 있고 야 진짜 미쳤다. 너무나 이쁘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저는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네, 친구분이 여기를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 멋있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내일 또 한국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네. 네, 그리고 이게 파킹랏이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네, 파킹랏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파킹랏이 길어가지고 네, 파킹도 무료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계단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여기 바로 앞에 네, 여기가 바로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이라고 하나 유리교회입니다. 유리교회 네, 크리스탈 교회 네, 웨이페어 차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야 너무나 멋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야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목사님 계시네. 목사님 계시네. 야, 네, 엄청나게 이쁘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네, 저기 또 딴 곳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이렇게 정원도 잘 갖고 나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또 차분하니 좋네요. 네, 운동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파킹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처음 왔던 곳은 바로 여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유리교의 바로 뒤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좀 정원같이 이렇게 또 조그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물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 네, 물도 나오고 있고. 이야 이건 뭐야. 와 여기 이쁘다. 네, 여기 다 이쁘네. 네, 여기 다 이쁘고. 네, 여기 이렇게 또 서가지고 또 바닷가를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네요. 와 야, 이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예, 교회에 또 예배를 본다고 하면은 또 색다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야, 이 주말이나 이렇게 또 쉴 때 여기 오셔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이 교회 예, 유리교회도 한번 이렇게 또 보시는 것도 또 추천을 드리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예, 여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굉장히 오세. 어, 예. Thank you. Like it? Yeah. Okay. Thank you, sir. Like this or this? Whatever you want. All right. We need more chips. Have you one? Okay, here you go.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ank you.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sir. You're welcome. Yeah. Thank you. Have a great day. Yeah. 네, 그리고 또 사진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이게 미쳤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와, 야, 이 경관이 미쳤네 여기. 야, 혹시 팔로스 벌디스 오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꼭 들리셔야 합니다. 꼭. 저도 여기 이제 유리교회가 있다라는 그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와 여기 유리교회도 저기 있으면서 너무 이쁘네요. 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다 보니까 이런 꽃들도 굉장히 이쁘게 또 잘 펴 있습니다. 네, 꽃들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너무나 이쁘고요. 네, 이게 네, 여기가 장소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잠시 들렸다가 한 30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만 보시고 네, 여기 또 교회이신 교회니까 네, 교회 또 들어가가지고 또 예배 보셔도 되고 네, 사진 찍으시고 네, 그러면서. 야 여기 진짜 미쳤다. 야, 대박이다 진짜. 야. 와. 아 진짜. 날씨도 좋고, 야, 이 바닷가 앞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진짜 미쳤네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신다고 하면은 저기가 바로 그 캐롤리나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캐롤리나 아일랜드 저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 절벽도 저렇게 있으면서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진짜 따봉이다. 와, 여기 최고. 최고. 네, 여러분들 강추 개강추 드리니까 네, 주말이나 뭐 쉬시는 날에 여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예, 팔로스 벌디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에 네, 유리 차포 네, 꼭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30분 정도 예, 네, 뭐 30분에 15분만 해도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이뻐요. 와, 여기가 이 차포 바로 뒷부분이고 예,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빗 오피스네. 예, 여기서 예, 또 목사님이랑 이렇게 뭐 얘기하는 덴가? 야, 그런데 이제 다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쁘다 진짜. 대박. 예, 파킹락도 공짜에다가 예, 파킹락도 꽤 많아요. 여러분도 여기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예, 분수대도 이렇게 조금 있고 이쁘네요. 오, 여기 예배 계속 하고 계십니다. 와. 예배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네. 야, 그런데 진짜 이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관광지까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 이쁘네요. 여기 또 비지터 센터가 있거든요. 네, 비지터 센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셀프 가이딩 워커 해가지고 이제 1불 내고 이거 가져가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은 저기 비지터 센터 있으니까 네, 저기는 뭐 있는지 한번 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사진은 제대로 지금 못 찍을 것 같고 예배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뭐 구경하다 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네, 그나저나 여기 진짜 미쳤습니다. 이야 여기 경치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바로 앞이 그냥 바닷가거든요. 와 진짜. 야 이렇게 멋진 교회는 또 처음 와봅니다. 네, 비지터 센터하고 네, 기프트 샵. 어 퍼머넌틀리 클로즈네. 아 비지터 센터는 완전히 문을 닫았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렇게 문을 닫았나? 네,
여기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막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에 일로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여기가 교회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비지터 센터에서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은 저기가 교회인데 와 교회 너무나 멋있고 네,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로 가면은 화장실 있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네, 저기 안에서 한번 사진이나 영상 좀 더 찍어보고 네, 또 다른 곳으로 한번 네, 자리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또 교회를 뒤로 해가지고 네, 여기 또 조그마한 뭐 오솔길 같은 게 있네요. 여기 한번 네, 딱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야 여기 여기만 이렇게 또 새로운 잔디가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예, 여기 이렇게 딱 뒤로 간다고 하면은 예, 또 요런 장소가 있네요. 예, 여기는 예, 이거 뭐 도네이션 한 사람도 이름 적어놨나? 예, 뭐 이름 이렇게 또 적힌 게 있네요.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또 적어놓은 곳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여기 뭐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바닷가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여기 교회가 딱 있으면서 기가 막히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제 기도 좀 하고 이제 저희는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저기 크리스탈 철치? 네, 거기 유리교회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테라네아라는 리조트에 왔습니다. 여기 안에 또 맛있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깃거리 좀 하려고 얘기 왔으니까 네, 또 한번 가가지고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네, 여기가 이제 호텔 앞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리조트 앞이니까 네, 굉장히 또 이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에 또 맛있는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한번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항상 행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또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 역시 호텔은 항상 에, 멋진 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에, 저기 보시면은 바로 야 바닷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기가 막히죠? 와 역시 리조트가 좋네요. 저희는 여기 이제 호텔 여기 뭐 이름이 뭐더라? 네, 여기 호텔 안에 있는 음식점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피자를 시켰거든요. 네, 피자를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